반갑습니다.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광명시에서 열리는 방구석 업사이트 사이클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관이가 코로나로 복직하지 못한 시간에 많은 업사이클링에 도전했습니다. 해바라기TV에 선생님이 작품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선생님은 원예치료사이시면서 사회복지사에 분이셨는데 업사이클링에 대한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높여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탄생시키는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관이와 일회용기를 이용하여 화보를 만드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드릴로 배수구를 뚫고 있습니다. 이때 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관이가 흙을 위에 놓고 있습니다. 화분 받침도 일회용기를 이용했습니다. 제라늄 꽃을 삽목하고 있습니다. 꽃은 복지관 선생님이 장애인 날에 선물하신 것입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놓여있는 삽목된 제라늄 꽃이 예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자에 미니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명관이가 그린 그림을 붙여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씨앗이 뿌리가 내려서 야채의 텃밭이 되었습니다. 깡통을 이용하여 붓꽂이를 만들었습니다. 못 쓰는 깡통에 명관이 그림을 붙여서 붓꽂이를 했습니다. 오래된 사기 그릇에 나무 모양의 장식을 붙였어요. 화초 받침으로 사용하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